이게 인도 시스템입니다. 3일 전에 강아지 사료 제가 다 사갔는데 3일 후에도 재고를 안 채워놓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아침에는 치킨 배달이 안 왔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도 문자를 씹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달하기 싫어진 거죠. 그래서 마트에 사료를 사러 왔는데 사료도 재고가 없습니다. 안 갖다 놓죠, 뭐. 인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캐시어한테 얘기해서 언제 들어오냐 그랬더니 이틀 후에 갖다 놓겠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애들 밥 주러 가는 것을 하루 정도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 쉬고. 대신 오늘 오토바이를 좀 보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네, 이따 오토바이 쇼룸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아유, 이쁜 옷을 입으셨어요. 네, 아주 멋진 옷을 입으셨어요. 어구, 착해. 아이고 좋아. 인도계들이 대부분 아이고 착합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무서운 개들이 나보다 아니에요. 이쁜 옷 입었네. 네, 그러게. 나도 한 화려함 하는데 넌더 화려하네. 목줄 있는 강아지들은 행복한 강아지인 것 같아서. 애교만인 것 같아요. 네. 두개 하고 난리 나. 네. 인디안도. 너도 좀 건강해진 것 같은데. 배도 빵빵하고. 이제 알아봤어? 이제 알아봤어, 이놈들아. 꼬리 치면서. 전라들기 있기 없기. 응? 두 발로 서기 있기 없기. 너희 아들, 니 딸 어디 갔어? 딸인지 아들인지. 노 독푸드 투데이. 너 뭐 어, 많이 컸네. 많이 컸어요. 너 진짜 많이 컸구나. 귀여운 우리 팩들 대장. 어저께 추웠지. 요즘 7도까지 내려가던데 새벽에. 얘들 잘 버텨야 된다. 얼어 죽지 말고.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아. 바라나시를. 내 여행을 계속 할 거야. 다시 올 때까지 내년에. 응? 내년에 다시 올 때까지 또 보자 얘들아. 아이고 힘들어. 에이. 에이. 사람들한테 친절하라고 그랬지. 생긴 사고뭉치, 응? 박지견, 앞다리 갔다리 저쪽 가고 이쪽 가고, 제일 약하면서 쪼레비면서 다른 페이 가서 막 센 척하고 저쪽 쪼레비들 가서는 막 물고 이 새끼, 어? 너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살 거야? 응? 코만 빨가면 다 네가 이러질 거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개입니다. 빨간 코 말썽쟁이게 늠름한 대장 비굴한 박쥐. 늠름한 대장 비굴한 박쥐. 나한테 자꾸 머리 비벼대는 할아버지. 이들이 그리워질 것 같아. 며칠 안 남았다. 아니야, 한 10일 남았어. 일주일 더 남았어. 네, 저기 외톨이개예요. 떠돌이, 방랑자. 걔는 같은 위쪽으로 못 올라옵니다. 저희 흙 쪽에서만 살아요. 이쪽에 올라오면 애들이 견제해요. 쫓겨가고. 꼬리 완전히 말고 있죠. 너는 계속 배 까고 있니? 이 잡아주고 있어요. 스윗한 녀석.
네, 위험만 합니다. 뭐 물어뜯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놈 물어뜯어요. 이놈 시키는 다른지 다른 백개들을. 이봐 꺼지라고 오줌 지렸어요. 오줌 지리는 것은 나 강아지에 약해요, 공격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줌 계속 지리고 있죠. 네, 누렇게 그러면서 이빨은 으리러 이빨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혹시 공격 강아지 아닐까 하고. 예, 네, 오줌 지렸어요. 약한 개체입니다. 이 긴장감에서 빼줘야 되겠네. 애들을 제가 다른 데로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컴! 컴! 컴, 이리 와! 예스, 예스, 예스! 컴! 컴! 네, 지금 제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지금 제 애들 이쪽으로 다 끌고 왔습니다. 부지불 시간에 오줌 지리고 나서 내가 여기 왜 오줌을 지리고 있지? 또 대장이 가니까 또 배를 완전히 까져 복종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대장 재미없어, 흥미없어. 네. 네. 다시 또 가봐. 근데 또 배를 까죠. 아, 존경합니다 형님.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요. 안컷이니까요. 네. 오, 자신감 있는 대장의 표정. 눈놈하죠? 개풍당당. 개풍당당, 우리 대장. 빨리 가야 되는지 지금 안 가고 계속 저기 있으면서 저런 험한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꺼지라고! 시도를 보내는데 꺼지라고 그러는데. 네. 우디님이 비켜줘야지 쟤도 관심을 안 가져요. 누가 내 허벅지 오줌 싸놨지 하고 오줌 맛보고 있는 자기가 오줌 싼지 몰라. 본능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사라집니다. 어이구, 혼났어. 방금 이쪽에서 혼나던 박쥐가 저쪽 팩에 가서 껴있습니다. 저쪽 팩에 저 까만 게 까루라는, 현지인들 까루라고 그러더라고요. 암컷인데 힘이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엄청 셉니다. 이쪽 팩 대장도 아마 이 암컷이 이길 거예요. 지금 꼬리 살살살 치고 있죠. 내가 다가가니까. 네. 박쥐 같은 녀석. 아싸? 응? 아싸, 까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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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너 왜 여기 또 있어? 야, 너 아까 저쪽에 있었잖아. 여기 왜 또 있어? 저놈 박쥐.
오늘 내가 닭을 못 사왔어 얘들아. 응? 사자도 못 사왔고 미안해. 이 박쥐 녀석 여기 와가지고 잘 놀고 있죠 여기 댁에서는. 박쥐견. 아, 얍삽한 녀석입니다. 이 붉은 코. 그래서 아예 그냥 편하게. 왜 이렇게 무리가 꼭 엄격하게 이동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빨래 지금 널어놨다고 애들 여기 쓰면은 안 된다고. 저쪽으로 가려네요. 여기 왔으면 쟤 또 잡는 거 보세요. 얘가 이 쪼레비 이쪽 얘를 잡고 있어요. 너 왜 여기 와 있냐고. 저는 박쥐예요. 박쥐. 왜 여기 와 있냐고. 저는 박쥐라고 해요. 전 개가 아니에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제 선생님 냄새만 맡아도 얘들은 난리가 나요, 난리. 꼬마니 때. 여기 꼬마니 중에 제일 돈치 큰 놈, 제일 잘 먹는 놈. 돈치 바로 줘. 이건 거의 성견이야.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여기. 야, 너는 어른이다, 어른. 이제 너는 다 컸어, 내가 봤을 때. 우량견이에요, 우량견. 제일 좋아요, 네. 우량아. 지금 얘네들이랑 같은 날 태어난 애들인데. 엄마가 제일... 엄마가 잘 키웠어요. 꼬꼬마. 야, 박쥐견. 붉은 코. 다 제주에 몰려와 있어요, 강아지들까지. 먹을 것 좀 내놓으세요. 먹을 거 오늘은 먹을 거 안 가져왔어요. 아, 개빡치네. 아, 먹을 거 좀 내놓으라고요. 먹을 거. 어이,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만지지 마시라고요. 만졌으면 먹을 걸 내놔야지. 오늘은 단식이랴. 그게 뭔데요? 오늘 하루 굶는다는 뜻이지. 어우, 개빡치네. 단식일. 단식이길이 잘못했네. 단식이길이 잘못했지. 저쪽 벽에서 신나게 두드려 먹고 와가지고. 시끼. 자극해가지고 애들을 깨우지 않아야 돼요. 깨우면은 이놈들이 저쪽까지 경계선까지 가가지고 저쪽 무리의 큰 개들한테 물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새끼들은 잘 물지는 않는데 위협은 가해요. 으르렁대면서 꺼지라고. 너 따라오지 마. 여기 경계선 넘으면 안 돼. 위험해. 따라오지 마. 위험해.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쪽이 경계선이거든요. 딱. 왜 새끼들 안 들 보고 여기 나와 있니? 응? 응. 뱃사 공개. 뱃쪽 배 크 배. 알았어. 친구들 달리는 거야 나왔다고? 아. 다 물려듭니다 애들이. 아, 얘도 침샘 아직도. 아, 좀 가라앉았니? 네, 지금 부은 거, 저기 염증은 아닌 것 같고요. 침샘 쪽에 터져가지고 침이 지금 고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정도로 만약에 골 맞으면은 몸에서 열이 엄청 나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아빠 지금 조금 더 약을 풀어줘야 되려나? 응? 넌 다시 좀 발 붉어지는 것 같은데 가렵진 않아? 어? 얘는 약을 더 발라줘야 될 것 같아. 오늘은 내가 못 가져왔어. 치킨을 뭘 피부가 많이 하얘졌죠. 이제 예 진정된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몸이 진정됐어요. 여기 지금 이하선형이나 지금 침샘 쪽만 고쳐지면은 살 좀 더 붙이면 정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비디오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피부 쪽 색깔을 그때는 아주 빨간색이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하얗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진정됐습니다. 변석들 내가 오니까 막 달려왔다가 주지 않으니까 지하에서 다 흩어졌어요. 얍삽한 녀석들. 예스. 건강하게 크고 있네요. 애들 진짜 이제는 한 마리 죽고 네 마리는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젖빠는 것도 좋고요. 힘도. 네. 다행입니다. 네 마리라도 잘 살아남아야죠. 산동네 개들 올라가는데 힘듭니다. 부르지 마세요. 예. 오늘 치킨 없으니까. 누가 빨리 나가라도 발이 아직도 그러네. 잘났네. 뜯어내가지고 그래도 많이 들어갔네요. 가슴 쪽에. 발이 부러진 건 좀 어떠세요? 아 많이 좋아졌네요. 예. 네. 쪽 발이 부러진 쪽 이쪽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없어. 오늘은 치킨 없어. 미안해.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오늘은 미안 치킨 못 샀어. 아니야 오늘은 없대니까 치킨. 미안해 미안해. 내일 와서 줄게. 알았지? 응? 참 오래 살았다 너도. 되게 흰털 보니까 여기서 이런 환경에서 장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없어 없어. 얘들아 내일 보자.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는 희망이라도 갖고 사니까 얘네들은 그 전까지는 아무 희망이 없이 살다가 와가지고 치킨 먹을 수 있는 희망이라도 생겼으니 다행이다. 근데 야 어떡하냐 우리도 곧 떠나야 되는데. 버텨 버텨 견뎌. 어? 안녕 내일 보자. 좋으니까 부럽게 딱 붙어있습니다. 너 왜 여기 와 있어? 어? 너 입은 옷 뭐냐 그거? 양말이냐? 어? 나 타겠다. 바람은 막아주겠네. 아 오늘 하루는 여기 너무 추웠습니다. 하루 종일 달래달래 떨었어요. 아 추위에 강한 줄 알았는데 아주 추운 게 아니고 쌀쌀한 느낌? 그게 하루 종일 있으니까 뼛속까지 추워요. 네. 조만간 남인도 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3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아, 이 바나나시계들 거의 다 치료가 된 것 같고 오토바이 하나 사면은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면서 만나는 뭐 나하고 인연이 되는 아픈 개들 있으면은 예, 치료를 하면서 오토바이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하게 주무십시오. 안녕.